4014 금식 기도가 2월 3일 오늘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4014 금식 기도란 한 주에 9기씩 14주 동안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14 금식 기도의 목적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성도들이 알곡신자로 세워지고 한 방향으로 집중 사역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일주일 중 이틀은 두 끼를 금식하는 방법. 둘째, 매일 한 끼씩 6일간 금식하고 나머지 하루는 종일 금식하는 방법. 셋째, 매주 3일 연속 금식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4014 금식 기도에 모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신약 성경 1독과 성경 49절 암송, 그리고 미디어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4014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교회로 초청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9 공동의회 및 부서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서장 모임은 2019년 사역 설명 이후 친교실에서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분들을 위한 예손 기도 모임이 2월 5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비전센터 108호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19년 성도 양육 과정이 2월 6일 수요일부터 한기홍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시는 부목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일제히 개강합니다. 과목은 1대1 지도자, 성경적 재정교실, 분부기도 세미나, 율법과 복음, 전도폭발, 가정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및 전문인 초청 무료 개별 상담이 2월 10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8분의 전문인 강사분들을 모시고 법률, 세법, 노동법, 이민법 등에 관한 무료 상담의 시간을 갖습니다. 2018년 헌금 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 또는 로비 안내 데스크에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GTD 191기 여자기가 3월 3일 주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한기홍 목사님의 인도로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팀 멤버 모임은 2월 4일, 11일, 18일, 25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전센터 116호에서 있습니다. 바이블타임 2월호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 로비나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차는 DMV에 주차해 주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역자, 그룹장, 목자분들께서는 꼭 DMV에 주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은혜광장, 브루컬스트, 비전센터, 발렌시아 주차장에 이중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사야서 강해가 매주 금요 성령집회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1000번째 기도 제목은 흰 종이에, 응답받은 내용은 노란 종이에 적으셔서 예배 전 교육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